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재앙입니다. 자, 오늘 1월 15일 월요일인데요. 신성 달러특급의 경우에는 약상승 구간에서 시세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 신성 달러특급은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전형적인 신고가 패턴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이번 반등 위치가 빠르게 꺾여버리며 다시 한번 지난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지, 전체적으로 신성 달러특급의 방향성 빠르게 알려드리고, 신성 달러특급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LK95 관련 두 가지 호재 앞으로 주가 방향성에 어떻게 작용이 되며 어떤 식으로 시세 분출 흐름을 이끌지까지 전체적으로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신성 달러특급의 경우에는 지난 신고가 패턴 흐름에서 74,000원 찍고 현 위치까지 마이너스 20% 가량 눌렸죠. 자, 이러한 조정 위치는 제가 어쩔 수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그 어떤 종목도 이렇게 신고가를 뚫는 자리,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온 자리에서는 단계적인 조정 흐름이 나오면서 시세 분출 흐름이 이어집니다. 이 조정 흐름이 나오는 구간은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가량은 눌리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 위치가 나오지 않는 상태로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항 라인이 없이 한 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내려올 때도 지지 라인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뢰침 모양을 그리면서 급격하게 올랐다가 급격하게 빠지는 이러한 시세가 연출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신성 델타테크와 같이 이렇게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나올 때 단계적인 조정 흐름이 동반된 상승 흐름이라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강한 낙폭 흐름이 이어져도 지지를 받는 구간이 명확해집니다. 즉 강한 돌파 흐름이 나올 때 이 저항 구간을 뚫으면서 올라와줬기 때문에 앞으로 단계적인 낙폭 위치가 연출되는 자리에서는 지난 저항 구간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면서 추가적인 돌파 흐름을 이끄는 거예요. 자, 신성 델타특급의 경우에는 지난 저항 라인 65,000원 부근에 신고가 자리를 가볍게 돌파해줌으로써 지금 악성 매물대를 거의 다 소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박스권 상단 구간 1차 파동과 2차 파동의 고점인 65,000원 부근을 이번 4차 파동 자리에서 확실하게 뚫어줬기 때문에 지난 1차 파동과 2차 파동에 물려있는 이 악성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한 상태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때 단순한 기술적 반등 흐름, 단순한 기술적 흐름은 시세가 빠르게 꺾여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기술적 반등 흐름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으로 연출되려면 제가 어떤 게 필요하다고 했죠? 확실한 재료가 동반된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신성 달러특급의 경우에는 현재 남아있는 재료가 뭐가 있죠? LK99 관련 두 가지 호재가 명확하게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로 LK99 정부의 재검증 이슈가 다음 달 2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이슈, 중국의 LK99 시연 일정이 남아있어요. 이 두 가지의 재료, 이 두 가지의 명백한 호재를 통해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데, 신성 달러특급 보유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상승 국면이 연출될 때 앞으로의 상승 국면 자리에서 단계적인 변동성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이 변동성을 정확하게 공략해서 확실한 가격 전략을 갖고 가야지 신성 달러특급 300% 이상의 수익으로 마감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이 변동성을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지금 신성 달러특급의 경우에는 단계적인 조정 위치에 끝무렵에 위치해 있는데 이 조정 위치는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가량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번 조정 위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11선의 지지 구간에서 시세가 안착이 되며 앞으로 한번 강하게 튀어오를 겁니다. 만약 현 위치에서 단계적으로 내려오면 21선의 지지 구간에서 시세가 말아 올려질 거예요. 자, 이건 어디까지나 기술적 분석에 불과하고 재료의 관점에서는 제가 LK9 관련 두 가지 호재가 명확하게 남아있다고 했죠. 그래서 신성 달러특급 보유자 여러분들은 현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이번 신고가 흐름에 물리신 분들은 현 과대낙폭 자리에 최저점 구간에서 무조건 비중 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 놓으셔야 되고, 이번에 신성 달러특급 신규 진입 누르시는 분들은 이번 낙폭 위치에 최하단 구간에서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를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 달러트 그 앞으로의 매도가, 앞으로의 목표가를 잡을 땐 제가 크게 두 가지만 보면 된다고 했죠. 첫 번째로 저점에서 매수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들,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구간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이거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LK 9 관련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서 끝나는지, 여태까지 신성 달러테크의 경우에는 LK 99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초전도체 물질에 대한 기대감이 언제 끝나는지, 더 이상 주가의 상승분을 이끌 수 없는 기대감이 소멸되는 구간이 어디인지, 이 두 가지의 여부, 이 두 가지의 매도 전략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앞으로 신성 달러테크의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분들 위해 신성 달러테크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신성 달러테크 매집 끝내드렸을 때가 언제였어요? 지난 박스권 하단 구간의 최하단 자리인 32,000원 이하에서 정확하게 매집 끝내드렸습니다.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아직도 문자나 안 넘겨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5-9677의 위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자, 신성 달러테크 현 위치는 어떤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단계적인 낙폭 위치에 최하단 구간 자리에 위치한 만큼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무조건 비중 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 놓으셔야 되고, 이번에 신규 진입 누르시는 분들은 정확한 매집 단가 잡아서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 앞으로 나올 전형적인 상승 국면에서 300% 이상의 수익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는 제가 신성 달러테크 현 과대낙폭 자리에서는 정확한 진입 단가, 정확한 매집 타이밍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나온 자리에서는 제가 이 상승 국면의 최상단 구간에서 확실한 매도가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정확한 매도가까지 이 상승 국면의 최상단 구간에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5-9677의 웹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문자 보내셨는데 제 답장을 못 받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보내보세요. 제가 이번에 통신사까지 바꿔가면서 문자 답장 못 받으신 분들 위해 확실하게 준비해뒀으니까 문자 못 받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직도 문자는 안 남겨서 챙길 수 있는 수익 안 챙겨 가고 있는 분들은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5-9677의 웹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자, 신성 달러테크의 경우에는 지난 최고점 자리에서 강한 낙폭 흐름이 발생되며 마이너스 20% 가까운 폭락 흐름이 발생했을 때도 제가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 아직 절대 끝나지 않았으니까 무조건 올라올 거다. 그러니까 현 과대낙폭 위치에서는 절대 매도하지 말고 오히려 비중 추가를 하고 신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확한 매수 타이밍 받아가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4일 전에 찍어드린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세력들의 보유 물량을 현 구간에서 모두 털어버리면 앞으로 다시 시세 분출을 이끄는데 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낙폭 흐름은 조만간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고가 부근에서 마이너스 20% 가량의 조정 흐름을 볼 때도 분명히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정확한 매수 타이밍 신규로 잡아드리자마자 어떤 흐름이 나와요? 플러스 15% 이상의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 반등 흐름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박스권 하단 구간 한 달 전에 이때도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린 게 있는데 제 지난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자,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 잘 들으세요. 앞으로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3만원 부근에서 비중 추가해서 여러분들의 평가가 낮춰놓으시면 되는 거고, 지난 고점에서 제 말 듣고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앞으로 3만원 부근에서 재진입하면 되는 겁니다. 신성 달러테크에게는 앞으로 4차 파동을 이끌 수 있는 두 가지의 재료가, 제가 이렇게 분명히 한 달 전에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시세가 눌리면 어떻게 해요?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무조건 비중 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 놓으시고 신규 진입 타점
차박 가고 싶으신 분들은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집 끝내 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4차 파동 위치에서 어디에서 진입할지 말지 고민이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애초에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제가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3만원 이하 가격에서 매집 끝내 드렸던 만큼 왜 챙길 수 있는 수익을 도대체 안 챙겨 가고 있냐, 제가 이 점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하나 늦게 보내면 늦게 보낼수록 여러분들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웹번호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앞으로 강한 반등 위치 이어지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이어지는 자리에서도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이번에 챙길 수 있는 수익 놓치고 강한 조정 위치 이어지면 또 피할 수 있는 손실 못 피했다, 이러지 좀 말고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신성 달러특크 300% 이상의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면 되는 겁니다. 010-469-9677의 웹번호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제가 신성 달러특크 앞으로 반등 위치 이어지기 전에 현 최저점 구간에서는 정확한 매집 타이밍 알려드리고 앞으로 나올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도가까지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무료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번호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월에 두산로봇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집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에 추가적인 돌파 흐름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는데,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은 올라갑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 또한 주가의 기대감으로 작용되면 무조건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은 안겨준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두산로봇틱스의 경우엔 현 위치까지 어떻게 올랐어요? 바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두산로봇틱스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 두산로봇틱스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겠어요?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을 잡으면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올라가는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전부 다 발라먹으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쓰다 담고 있어요.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지금 쓸어 담고 있는데,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 잘 생각해보세요.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직도 이 종목 매집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매집 끝내 두셔야겠죠. 자, 두산로봇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의 웹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기 전에 저점에서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두산로봇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을 위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확실한 수익 좀 가져가시라고 이 매집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받아간다고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010-469-9677에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